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최규하 대통령은 청빈했습니다. 말 그대로 청빈의 삶을 사셨습니다. 다들 어려울 때를 보냈지만은 그는 남달랐습니다. 공직 생활을 정말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공돈을 받는 일이 없음은 물론이고 남에게 신세 지는 것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삶과 생활 자체도 청빈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선풍기는 딸이 태어날 때 구입한 것을 그대로 썼다고 합니다. 나중에 에어컨이 냉방도구로 이렇게 바뀌었을 때에도 그의 에어컨은 장남이 미국에서 사용하던 것 그대로 들여온 것이었다고 합니다. 메모지도 좋은 종이 백지를 쓴 것이 아니라 이미 사용했던 달력을 재활용해서 그 뒷면을 활용해서 썼다고 합니다. 그 달력에 빽빽히 매일매일의 일정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맷돌과 돌 절구도 썼다고 합니다. 그가 얼마나 검소한 삶을 살았는지 넉넉히 알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의 식단 역시 굉장히 검소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즐기던 음식도 국수, 콩자반, 냉면, 나물 이런 것이었습니다. 술은 즐기지 않았습니다. 최규하 대통령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청빈한 삶과 사상이 후대에도 이어지고 또 대한민국의 큰 미래 자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